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배용찬입니다. 네, 구순구개열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를 구순열이라고 하고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구개열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간 다른 병이긴 하지만 구순열과 구개열이 같이 있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순구개열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질병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놓았는데요. 저보다 한 서너 배 위에 선배님들,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나오신 선배님들 몇 분이서 그 당시에 베트남 하노이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다가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열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병원에 가면 몇 년 동안 쓰지 않아서 수술방에 거미줄이 확 이렇게 끼어 있어서 첫날은 도착하면 수술방 청소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다가 시암이라고 이제 수술 중에 엑스레이를 찍는 기계가 있는데 외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암이나 마취기나 이런 최신식 기계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고장나면 이제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암이 몇 년 때 그 방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암을 옮겨야 되는데 열쇠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쇠 찾는다고 몇 시간을 헤매가지고 겨우 열쇠를 찾아서 시암을 옮기고 수술방을 준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수술방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술방 전부 다 쓸 수도 없고 해서 뭐 보통 수술방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쓰게 되는데 한 방에 한쪽 테이블을 두 개 놓고 한쪽은 전신 마취, 한쪽은 국소 마취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방에 사람이 많고 복잡해지고 수술을 위한 조명, 무용등 같은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남아의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도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이제 저희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국립소아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노이는 베트남은 굉장히 의료가 발전하면서 점차 자기 국민들을 수술할 수 있게 되니까 저희들이 라오스,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두 팀을 만들어서 베트남과 라오스의 두 팀이 가다가 미얀마까지 포함해서 세 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베트남에서도 하노이를 가다가 거기서는 이제 도심이 수도니까 의료가 발전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점차 멀리 떨어진 곳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오카이라고 중국 바로 밑에 있는데 하노이에서 기차를 타면 12시간을 갑니다. 가서 거기는 정말 그 고산족들, 모홍족들 있는 곳이라 정말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많이 있고 라오스에서도 처음에는 비앙디엔 수도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라오스 의사들도 이제 성장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점차 구석으로 가서 뭐 사바나켓, 루앙프로방 그러다 지금은 산야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가는 아주 외진 곳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모임 이름이 인지 클럽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우리가 줄여서 인지 반도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옛말에 인지 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인데 그런 두 가지로 저희 클럽 이름이 인지 클럽입니다. 그래서 인지 클럽의 봉사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가는 그런 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여행 경비, 숙박, 뭐 비행기표 정도의 비용은 본인이 다 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비용 정도는 스스로 부담을 하고 물론 다른 곳에서도 후원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항상 자신의 자비를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 저희 인지클럽 봉사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전 세계에서도 구순구결 수술을 위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정말 물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자가 컨테이너로 이동도 하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수술하는 사람이죠.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런 큰 단체에서 움직일 때 물론 이제 훌륭하게 수술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퇴하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처음 수술을 하면서 경험을 좀 쌓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지클럽은 지금 현역에서 이 구순구결 분야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에서 최고라고 하면 사실 세계에서도 탑 반열에 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직접 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결과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노이에 베트남 하노이의 국립소아병원이 이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팀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자체의 역량이 커지니까 한 팀 한 팀씩 이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병원에 남아있던 팀이 저희 인지클럽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순구결은 수술하고 일주일 안에 결과를 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의사들 눈에도 수술이 잘 되었는지 혹은 수술이 조금 모자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저희 팀 수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들이 최후까지 남아있었고 또 그쪽 현지 의사들이 저희들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클럽은 전 세계에서 이런 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수술을 한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 하노이에 갔을 때 입천장 수술, 구개열 수술을 했는데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서 피가 약간씩 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정도면 그냥 지켜보면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는 여기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녁에 피가 나면 도와줄 그런 인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실에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애의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베트남 말을 못하고 어머니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는데 눈으로만 그 걱정의 눈빛을 저한테 너무 보내고 있고 저는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다른 베트남 분이 제 영어를 받아서 베트남 말로 어머니를 달래줬는데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 정말 그 사슴의 순수한 눈빛, 자식을 사랑하는 애절한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사실 않고요. 또 이제 고산족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3일을 걸어서 와서 저희들 캠프에 합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들 만나기가 참 어렵고 그런 수술을 나라에서 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이제 시설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전신 마취를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많은 환자를 수술을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나이 어린 아기에게 국소 마취로도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되겠다 라고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세 정도 되는 남자 아기였는데 우리나라 남자 아기들을 수술대에 눕혀서 만약에 그것을 국소 마취로 수술한다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자기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이 수술을 입술 수술을 받을 기회가 지금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데 전신마취한 것보다 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긴장이 되니까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정말 용을 쓰고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의료를 많이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질병이 있고 선천성 기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순구결은 이제 우리 두경부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선천성 기형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형과 동반된 경우도 들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병원에도 이런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의과대학 교수라고 잘났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히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의료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기를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성가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기를 더 사랑해주고 잘 키운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선가란 극도의 이기주의자다. 무슨 말이냐면 빵을 이 빵 하나를 내가 다 먹는 것보다는 내가 반을 떼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내가 더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게 남을 위해서 뭘 주거나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자기가 느끼는 순간 자기가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이지 그 받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훨씬 얻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봉사를 3년째 올해 2022년까지 3년째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는 지금 그쪽 현지 사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저희들이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또 많지 않을까 더 많이 늘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그쪽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행복미소의 밤, 행복미소의 밤도 지금 2020년도 못했고 작년 2021년에 너무 아쉽다고들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피자나 치킨을 배달을 해서 화상으로 다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역시 좋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늦더라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나 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제 카카오나 페이스북에 저를 항상 제가 볼 때 혹은 일기장 혹은 수첩 앞쪽에 적어놓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문장 두 개를 대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였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가능하면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어떻게 개발해서 이 세상에 헌신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가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소 생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생각들을 또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제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사실은 나눔을 주면 스스로가 더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